안녕하세요, 반찬꿀TV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지구전대 파이브맨에 등장하는 이 파이브 로봇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변신 시퀀스가 재밌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구전대 파이브맨은 1990년에 일본에서 방영된 제14번째 슈퍼전대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이 5명의 전대물들이 전부 남매라는 특이한 설정이 있어요. 남매이면서 교사거든요. 한번 제가 이 피규어들부터 한번 살짝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파이브 로봇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인 이 빨간색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호시카와 가쿠고요. 주 이제 가르치는 과목이 이과 선생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학 정도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핑크는 이제 호시카와 카즈미라고 하고요. 주 가르치는 과목은 수학이 되겠습니다. 분홍색인데 수학입니다. 자, 이 노란색 호시카와 레미. 이 노란색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음악 마크가 있죠. 이 파란색은 호시카와 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가르치는 체육교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시카와 후미야.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이 선생님 레인저라는 굉장히 특이한 이런 설정을 갖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구가 이 파이브 로봇을 한번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제품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80년대의 그 마지막 그 90년을 맞이하는 80년대 마지막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는 이제 90년도에 발매를 하긴 했지만 이 느낌 자체는 80년대 느낌이고요. 80년도의 모든 기술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수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렇게 뭐 속지하고 여러 이렇게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하반신, 상반신, 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한번 제품부터 먼저 꺼내볼게요. 제품을 꺼내면은 이제 팔, 그 다음에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제 무기도 이제 트윈 캐논이라든지 숏건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드, 검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꺼내면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빨간색부터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일 때는 이제 이렇게 상반신하고 머리가 되잖아요. 근데 변신을 두 가지 타입으로 해요. 그래서 스카이 알파라고 하는 전투기 모형하고 트레일러 타입일 때 트레일러의 맨 앞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변신을 하는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행기로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변신은 간단합니다. 뒤에 커버를 열면은 이렇게 앞에 뒤에 있는 이 비행기 기술을 먼저 꺼내주시고요. 이 앞에 있는 기술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기술을 이렇게 앞으로 꺼내신 다음에 이 열린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이걸 앞으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주시면서 이걸 꺼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꺼내신 다음에 딱 젖히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꺼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꺼내시고 이 뒤에 있는 이 하반신에 있는 부분을 이제 뒤로 젖혀주시면 되는데 얼굴을 이렇게 먼저 넣어주시고 커버를 닫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날개를 펴주시고 수직날개, 옆날개, 수직날개, 옆날개 이렇게 펴주시면은 바로 스카이 알파 비행기 완성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좀 무게가 좀 쏠려있고 뒷부분은 좀 가볍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빨간색 비행기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잘 살아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체인지맨이나 다이나맨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대전대 고글5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기수 부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멋있고 샤프한 느낌이 듭니다. 멋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퀴를 이렇게 내리시면 랜딩 기어로 쓸 수는 있는데 비행기 느낌이 안 살아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팔. 이 상태로 들어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변신이 가능한데 주먹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주먹을 넣어주시고 이걸 이렇게 딱 하고 붙입니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조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딱 붙이신 다음에 지금 이 바퀴가 나오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두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빼져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걸 앞으로 딱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랜드 감마가 되겠습니다. 랜드 감마. 이게 스카이 알파, 랜드 감마, 그리고 캐리어 베타거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이제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총, 동봉이 되어 있는 총 두 개를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트윈 캐논이라고 하고 이 트윈 캐논 말고 더블 쇼건, 총구가 두 개 있는 더블 쇼건, 이렇게 더블 쇼건을 끼우셔도 됩니다. 이제 설명서에는 이 트윈 캐논을 끼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걸 한번 껴볼게요. 이 상태가 완성이고요.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합금은 전혀 쓰이지가 않았어요. 합금은 쓰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색깔이 이렇게 은색 부분, 이제 굉장히 매트한 은색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자동차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뒷문, 뒷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앞부분.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리어 베타. 캐리어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보이시나요? 이 다리를 이렇게 딱 젖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젖혀주시면은 보이시나요? 처음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젖혀주시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캐리어 베타예요.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캐리어 베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이 부분이 전부 다 합금 덩어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중심이 거의 이 캐리어 베타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요. 이렇게 뒷면 보시면은 어떤 변신을 위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잘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음각으로 보면 DX5 로보 이렇게 1990년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바로 캐리어 베타가 되겠습니다. 캐리어 베타, 랜드 감마, 그리고 스카이 알파. 이 세 개의 어떤 이 비클 모드들이 굉장히 멋있고요. 인상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비클 모드인 캐리어, 트레일러 캐리어 이제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젖혀주시고 위에만 살짝 이렇게 젖혀주시면 돼요. 전체를 빼는 게 아니라 이 다리 부분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벌려지게 돼 있습니다. 탁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딱딱 이렇게 벌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캐리어 형식의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만들어 놓은 랜드 감마를 이렇게 딱 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캐터펄트를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뺀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쫙 내리면서 이렇게 굴러갑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할게요. 상태에서 이렇게 출동을 하는 어떤 기믹을 잘 표현을 했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캐터피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해주시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빼준 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트레일러가 됐을 때 앞에 있는 이 알파하고 이제 연결하기 위한 이제 조인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앞 트레일러 기수 부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날개를 접고 이거를 이렇게 딱 닫아주신 다음에 카바를 열고 얼굴을 빼주시고 다시 이 얼굴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젖혀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얼굴을 뒤로 넣어주시고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시면은 바로 캐리어 모드의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뺀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은 이 수납된 부분에서 이 부분만 살짝 빼주시면 이렇게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하고 이 캐리베트 이 구멍을 이렇게 잘 체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결을 하시고 랜드 간마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바로 트레일러 모드가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각각의 어떤 비행기 모드, 비행기나 이제 어떤 자동차 모드는 그대로 딱 유지를 하면서 앞에 스카이 알파하고 캐리베타가 다시 이렇게 멋진 트레일러로 변신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진 것 같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굴러가고요. 이렇게 앞, 좌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캐리어 모드만 보면은 84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발매를 했던 짜자자잔 바로 이 다이나맨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83년도 이거 보시면은 다리 부분이 이렇게 트레일러로 딱 변형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중간 부분이 이렇게 자동차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떠신가요? 어떤 다이나 게리 이 모습에서 조금 연상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1호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완전 비행기인데 여거 같은 경우에도 파이브 로버 같은 경우에도 이 앞부분이 비행기로 변신되는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배 트레일러하고 후배 트레일러를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렇게 멋진 트레일러를 다시 한번 이제 로봇으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반신부터. 상반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 조인트 집어 넣어주시고요. 커버 열어주시고 얼굴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닫고 이렇게 빼있던 바퀴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1호기 알파의 변신 준비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팔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것도 껴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빼놓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랜드 간만은 좌우로 딱 분리를 해주세요. 분리를 해주시고 주먹을 이렇게 빼주시고 조인트를 빼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먹을 빼주시고 조인트를 이렇게 빼주시고 팔 부분을 다시 밑으로 딱 이렇게 내리시면은 바로 팔 부분 변신 준비 완료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인트하고 주먹 빼고 이 커버만 이렇게 밑을 이렇게 빼주신다는 그 느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나마 살짝 복잡한 이제 캐리어 베타. 이 베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거를 이렇게 딱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바퀴를 뒤로 이렇게 빼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빼가지고 뒤로 다리를 이렇게 딱 들고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신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이 다리가 이렇게 떼있는 부분을 이렇게 뽑으셔서 다시 이렇게 딱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딱 뽑으시면 이렇게 안을 보면 홈에 이렇게 딱 끼울 수 있게 되세요. 딱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고요. 이 위에 있는 상체 부분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이 허리춤이 될 것 같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십니다.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약간 갤럭시 로봇 아시죠? 그레이트 파이브에 들어가는 그 어떤 갤럭시 파이브하고 변신 시퀀스가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 상반신을 딱딱 하고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손맛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인트 칼 찰칵 이렇게 껴주시면은 굉장히 멋진 파이브 로봇 변신 완료입니다. 이야 지금 허벅지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이 통짜급이라서 굉장히 묵직하고요. 어떤 긴가맨 다음으로 묵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좋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V자 운세 이렇게 몇 개로 잘 표현을 했고요. 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눈과 이 약간 진청색의 얼굴 포인트 그 다음에 은색 몇 개 부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옆모습 보시면은 그 자동차 느낌 잘 기계처럼 잘 살아있고요. 뒷면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신이 많다 보니까 이 뒤에 이렇게 좀 텅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DX 슈퍼 이제 5 로봇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봉이 되어 있는 검. 이런 식으로 검을 이렇게 끼울 수가 있고요.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우셔도 되고,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끼우셔도 됩니다. 손 같은 경우는 양손으로 이렇게 트윈 쇼건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바바바바바바 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발사 기능은 없지만 어떤 변신 시계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재밌고요. 어떤 무게감면 무게감, 색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변신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변신 재미적인 요소만 따지면은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거의 원탑이란 소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90년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자체가 이제 흥행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좀 안타까운 표현인데요. 이 완구의 어떤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변신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흥행에 참패를 해서 고전대의 취급을 받지만 나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 작품 한번 이 제품을 구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딱 멋있는 파이브맨 하고 함께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자,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제 2기 로봇인 이제 스타5라는 로봇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랑 또 합체를 해서 이제 또 슈퍼5 로봇가 되니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변신도 재밌고 어떤 손맛 끝내주는 이런 작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얼마 나가지 않은 비운의 제품 5 로봇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꼭 기회가 되시면 구해보셔가지고 이 손맛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 로봇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